울진군은 지역 농업 발전을 선도하는 전문 농업 인력을 양성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울진녹색 농업대학의 제16기 한우반 개강식을 열고 본격적인 교육에 들어갔습니다. 17일 열린 개강식에는 전찬걸 울진 군수를 비롯해 전은호 농업센터 소장과 교육 관계자, 교육생 39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가림막 설치, 전원 마스크 착용과 체온 체크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치러졌습니다. 우리 이제 21년도 돌아서 처음으로 이제 우리 한우반이 36명이 개강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한우는 지금 우리 울진군에서 가장 농가 소득으로서 많은 그런 축사에 해당이 되고 또 우리 ICT 축산 단지를 만들면서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 소득, 그래 농해 농가 소득을 하기 위해서 축산을 양성하는데 그 중에 한우와 양봉을 가장 이제 관심 있게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우반을 개강으로 해서 우리 국민들이 과학적이고 또 깨끗하고 정말 위생적인 우리 한우를 많이 키워서 우리 관광객들에게 건강성 한우를 널리 알려서 정말로 브랜드로서 가치도 있고 상품으로서도 가치 있는 그런 한우 단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교육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개강식을 마친 후 바로 교육에 들어간 한우반은 한우 계량과 사료, 질병 경영 분석, 인공수정 중심으로 전 과정의 전문 이론과 실습을 하게 되며 선도 농업인의 현장 사례에 중점을 두어 교육받게 됩니다. 오늘 이제 한우반을 이렇게 개강을 했는데 아마 이제 이 한우반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아마 이제 내년까지 3년간 계속 이렇게 이제 교육 일정을 이제 농가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일정을 잡아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한 과정마다 저희들이 100시간 정도 이렇게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고요. 아마 지금 11월 말일쯤에 이제 수료식을 그렇게 거행할 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울진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교육장에 가림막 설치와 교육생 전원 마스크 착용, 교육 전 체온 체크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집합 교육과 원격 교육, 강사 교육생 전면 비대면, 사이버 교육 등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울진 방송 이승주입니다. 울진 미디어 네트워크 채널.